MBC가 불나방 김태우 PD를 떠나보냈습니다. 무한도전, 놀면 무한히 등을 연출한 김 PD는 지난 7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MBC 퇴사 소식을 밝혔습니다. 그는 무모한 불나방으로 끝날지언정 다양해지는 플랫폼과 급변하는 콘텐츠 시장을 보면서 이 흐름에 몸을 던져보기로 마음먹었다고 떠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태우 PD는 그간 다른 지상파 PD들이 종편 또는 케이블 채널로 떠날 때도 굳건히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에 많은 이들은 김 PD의 갑작스러운 퇴사 소식에 깜짝 놀랐고 다음 행보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PD는 퇴사 후 타 방송사로 이적 혹은 프로덕션을 설립하거나 합류합니다. 방송 관계자들은 김 PD의 경우를 두고 후자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새로운 플랫폼, 콘텐츠 시장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죠. 여기에 김 PD가 넷플릭스와 손잡고 새 예능 프로그램을 준비한 게 퇴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계 최대 OTT 업체인 넷플릭스의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가 평소 갖고 있던 고민에 불을 지폈다는 것이죠. 김 PD는 넷플릭스를 통해 신작 먹보와 털보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의 OTT 콘텐츠 데뷔작이자 MBC가 아닌 타 채널로의 첫 진출입니다. 넷플릭스 시리즈를 연출하게 된 김 PD는 손쉽게 활동 반경을 넓히면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기 쉬워졌고 타 방송사 이적이 아닌 독자 행보로 가닥을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김 PD와 넷플릭스의 협업을 적극 추진한 게 MBC입니다. MBC는 먹보와 털보 외에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제작에 대한 계약을 추진 중입니다. OTT 업체의 콘텐츠를 판매해 제작비를 줄이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죠. 막대한 자본 앞에 지상파 방송사가 제작사로 몸을 숨구린 셈인데 거대 기업 앞에서 재진문을 활짝 열어젖힌 결과 김태호 PD를 떠나보내는 계기가 됐습니다. 물론 MBC 입장에선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갈수록 광고는 줄어들고 흐름에 따라가려면 플랫폼 다각화도 절실했죠. 결국 김 PD를 놓친 건 플랫폼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갖고 있는 인재들을 언제까지고 잡아둘 명분도 경쟁력도 갖추지 못한 탓이 큽니다. 지상파 방송사가 살아남기 위해선 수익 다각화와 제작 역량 강화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제2의 김태호, 제2의 무한도전이 나오지 않는다면 OTT의 역전은 더욱 가속화되고 그와 같은 불나방이 언제 어디서든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예능계 핫 이슈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정태건의 오예.